여기가 예쁘면 다 예쁘다. 돋보였으면 좋겠다. 생기 있어 보이시는데요? 팁이 뭐냐면 60대 장원영. 안녕하세요, 안젤리나예요. 지금 우리 이제 메이크업 하려고 막 샵에 도착했거든요. 굉장히 눈치 빠르신 우리 핑크님들이 요즘 또 헤메가 바뀌었냐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으셔서 그만큼 핑크님들이 저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짜잔 짜잔 노 메이크업에 그냥 콜라겐 팩을 붙였어요. 메이크업을 받으러 들어갈 거예요. 따라오세요. 짠짜잔짜잔짜잔짠. 언니가 엄청 많거든요. 화장법 바뀌었냐, 머리 너무 예쁘다고. 헤메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되게 보기 좋다. 물론 그 전 분들도 엄청 잘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새 친구들을 만나서 조금 새로운 화장법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안녕하세요, 원장님. 핑크들이 머리 너무 궁금했는데 앞머리 이거 생긴 것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잘못 잘랐었다니까. 잘못 잘랐었다니까. 잘못 잘랐었어요? 아, 연구머리 됐다. 확실히 조금 더 나이도 어려 보이고 이쁜 것 같아서 애교 머리 잘라달라 그랬더니 여기 머리가 좀 잘못 잘라져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잘못 잘랐다고 이 머리 어떻게 막 이랬는데 오히려 또 좋게 된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른 스타일을 하게끔 된 모티브가 된 거야. 이 앞머리 잘못 자르는 바람에 세상에 나쁜 일은 없어. 사실 집에서 이런 애교 머리 셀프로 많이 자르거든요. 길이가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컬을 살짝 넣었을 때 예쁠 정도면 약간 기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팁이 뭐냐면 이 섹션을 그냥 1cm 이상을 하지 말고 사람들이 자르면 이렇게 바짝 들어서 자르는데 뉘어놓고 쓱쓱 잘라야만 길이가 안 짧아지는 거야. 뉘어놓고 쓱쓱 잘라야만 길이가 안 짧아지는 거야. 확 올라가거든요. 고객님들은 운인들이 잘라서 또 와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게 휘어주고 이제 뿌리 펌 해가지고 아 뉘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길이가 자랐으니까 앞에를 컬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귀여운 그 서양 애기들. 여기가 이제 제일 핵심 포인트. 여기가 예쁘면 다 예쁘다, 머리가. 그러니까 저는 길이를 다 따로 가거든요. 각도를 또 살려야 돼요. 이거를 앞으로 내려서 하는 게 좋고요. 각도는 들고 그냥 쏙 마는데 이거를 앞으로 내려서 하는 게 좋고요. 각도는 들고 그냥 쏙 마는데 만지면서 퍼뜨리거든요. 이렇게 퍼뜨리면 나중에 이 머리들과 묻혀서 보일 거 보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뭐 다르죠? 이렇게 딱 다르죠? 그렇게만 말하는데 벌써 생기 있어 보이시는데 얼굴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앞머리를 말아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화려한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기분 전환할 겸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앞머리 꼬고 내가 뭐 장원영이라는 놈 뭐 60대 장원영 그리고 이제 안젤리나가 엄청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볼륨. 여기가 굉장히 여자들한테 생명인 거 아시죠? 여기 뿌리 죽으면 되게 뻘먹이 싫어. 여기 볼륨 세우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 소요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미용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머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볼륨을 딱 예쁘게 세워놓으면 어떤 머리를 해놔도 예쁘거든. 짜자잔. 고! 선생님 패션쇼에서도 등장하셨고 이슈되는 요즘에 웨이브 머리 그거
이거는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넣고 좀 앞쪽 있잖아요. 앞쪽 흐르는 쪽을 좀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거든요. 고데기를 할 때 좀 각도를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만 이 위에서부터 볼륨이 살면서 컬이 잡히고 한 번 뜸 들이고 위아래 위아래 반대 방향 쉬면서 이렇게 볼륨을 안 죽이면서 이 봉고데기가 좋은 게 그냥 집에서 위 한 번 하고 쉬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고 다시 또 뒤집어. 한 번 뒤집고 그럼 이게 약간 또 물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볼록볼록 이런 느낌 그렇지. 있잖아. 네. 약간 물결인 듯 아닌 듯. 네. 그죠? 네. 물결 같은데 웨이브 같은 그런 느낌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예쁘다. 방향만 위, 아래 이렇게 바꿔서 집에 손자기는 쉽거든요.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은데 또 막상 그렇죠. 내가 하지 또 똥손이어가지고 아시죠? 안젤리나가 똥손이라는 거 머리를 평소에는 안 해요. 이런 컬은 안 어울리는 얼굴형이 따로 있어요. 얼굴 각 있고 동그란 얼굴형들은 좀 안 어울리고 선생님 머리 보시면 좀 무겁죠. 레이어가 앞쪽으로만 있고 맞아. 뒤쪽이 없거든요. 다 그냥 일자. 네. 일자고 앞에만 이렇게 좀 뭔가 디테일하게 라인을 따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얼굴형은 좀 레이어를 많이 줘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좋고 선생님 얼굴형에는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같이 볼륨이 살면서 그랬을 때 얼굴이 더 부각되는 거고 만약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 너무 히피스럽잖아요. 작년에 우리 시작할 때 안젤리나 머리 되게 폭탄 머리 같이 하나 둘 안젤리나니까 우리가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안젤리나 머리가 탄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렇게 좀 경쾌한 머리로 여러분하고 같이 많이 찾아뵐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음영이 다 잡혀있는 눈매시기 때문에 컬러가 사실 들어가면 오히려 마이너스세요. 그래서 거의 일반 분들이 쓰지 않는 톤에 가까운 밝은 하얗게 보일 정도의 밝은 핑크톤인데 이거 한두 톤만 까셔도 사실은 모든 음영이 완성이 되세요. 제가 좀 밝은 편이라서 파운데이션은 엄청 밝은 거? 그레더포를 제가 방송용 파운데이션으로 쓰고 있는데 조금만 채도가 낮아도 피곤해 보이거든요. 칙칙해 보이고 그냥 내 피부 컬러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리나시타 립스틱 어떤 분께서 런칭해 놓고 너는 쓰냐? 막 이런 거 있어요. 쓴다! 그게 안젤리나야. 편집장님 화장의 완성은? 사실 내가 처음에 주문했던 건 그거예요.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화장해서 그냥 내 얼굴인데 거기에서 조금 돋보였으면 좋겠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끝났습니다. 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볼륨이 엄청 많은데 이게 좀 있으면 이제 금방 꺼집니다. 완성됐어요. 안젤리나가 헤메를 바꾸고 약간 브이로그 형식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카메라 팔로우해서 그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항상 안젤리나가 강조하는 거 건강하셔야 된다는 거 또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관리 잘 하셔서 빛나는 내일 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야기로 안젤리나와 만나길 해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너에게 쓰는 편지 잘 들어봐. 안젤리나는 지금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 많다. 재미없을 때도 있잖아요. 안젤리나 먹거나 음식하거나 뭐 이럴 때 안 먹나? 핑크님들이나 구독자님들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셔도 빨리 잊어버려요.
다음 주에는 봐주시겠지.